네,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김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자리에 대해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즉각 비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.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. 김 전 의장이 대통령 독대 직후 통화를 했던 박홍근 의원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. 박 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언급 중에 좌파 언론이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잠시 후 단도직입에서 더 자세하게 묻겠습니다.